서현서, 이 먹방 콘텐츠는 나 40대 상남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해본 음식만을 리뷰할 것을 약속합니다. 서현서. 그래서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해본 음식 2탄 바로 노나. 예예예. 너 무슨 맛이니? 저 달콤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예, 예. 나 오늘 널 먹을 거야. 자, 그래서 오늘 먹어볼 음식 아따고 방 존나 딱친 두리안 달팽이. 두리안이야! 아니, 꼭지를 잡으면 되구나, 꼭지. 일단 이 두리안은 우리 동네에 있는 푸드트럭에서 샀어. 먹어본 친구도 있고, 뭐, 나처럼 기회가 없어서 안 먹어본 친구도 있고, 뭐, 이게 냄새가 엄청 심한데, 뭐, 비싸가지고. 이거 하나에 이제 3만원! 안 먹어본 친구도 있고, 그냥 뭐,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친구도 있을 거야. 내가 이거 오늘 아주 처음 먹어보니까 아주 주관적으로, 직설적으로 아주 맛 리뷰를 해줄게. 뭘 이렇게 있으려나 모르겠어. 일단 이 두리안은 되게 미스테리한, 원산지가 알려지지 않았던. 근데 이제 분포 지역은 뭐, 인도, 말레이시아, 요런 데가 뭐 있어. 그리고 이 두리안은 천국의 맛. 천상의 맛이라고 써놨잖아요. 지옥의 냄새, 뭐, 이 두 가지를 뭐, 함께 갖고 있는 뭐, 매력적인 과일인데. 이제 오늘은 이제 오감, 시각, 촉각, 홍각, 촉감, 미각, 고슴도치, 파인애플처럼 뭔가 이렇게 똑같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더 심해. 내가 원래 이거 주먹을 쳐 딱! 볼링공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엄청 딱! 나고! 어우, 후각!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난 냄새가 안 나는데? 어, 단 냄새! 구린내 난다는 냄새가 아닌가? 그런 게 아니에요. 옛날에는 막 냄새 난다고 그랬지만 요즘은 막 맛이, 향이 좋아, 향이. 향기가 있다. 단 냄새가 나는데? 이게 왜 냄새가 지독하다고 하지? 일단은 이제 먹어볼게. 단단히 됐어. 어? 못 터졌다. 아, 씨! 아, 씨발! 깜짝이야. 요즘은 막 맛이, 향이 좋아, 향이. 어우, 야, 뭐 발냄새 꼬랑내가 이렇게 나냐? 음식에서. 먹을 수 있을까? 되게 뭔가 치즈 썩은 내, 발꼬락 내. 그거 있잖아. 막 음식물 썩어갖고, 막 우유 썩은 내. 이거 안에 더 있는 건가? 아, 야, 또 있네. 보니까 까면 깔수록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이렇게. 완전 끝이. 씨가 반이네. 이런 씨반. 냄새 한번 맡아볼래? 어때? 아이, 신내 그치? 근데 나는 지금 계속 맡으니까 좀 익숙해졌어. 일단 알이 요만해. 밤 같은 거. 맞아, 밤 같은 거. 이건 우리 심자. 여기 보면 이게 포도야. 포도 여기 씨. 어때? 보여? 친구들아? 이게 디컨트, 이게 두리안이야. 그럼 한번 잘 먹어볼게! 잠깐만, 왜 발꼬는 애가 이렇게 나냐? 이 부분은 뭔가 파인애플, 누른 파인애플 느낌이야. 뼈에 붙어있는 부분이 맛있네. 달걀 알 맛 같은 거 있잖아, 흰 맛 같은 거. 이제 여기 있는 노란 부분만 먹는 것보다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 있어. 여기 난 좋은 것 같아.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거 있지, 지금 들리는 소리. 씹으면 씹을수록 바나나, 망고, 코코넛, 멜론 갈아갖고 막는 느낌이야. 같이 먹는 거야, 원래? 어떻게 먹는 거야? 친구들 알아? 한번 우리 좀 같이 나눠볼까? 저기 망고. 응. 근데 뒤끝에 냄새가 좀 기분이 좀 나쁠라고. 근데 두리안인데 사람들이 약간 맛이 이상하다 그러더니 그러진 않고 망고 느낌이 나면서 약간 고구마 맛? 다 넣어. 강아지가 거부했어. 이제 고양이를 한번 먹어보자. 어, 저기 고양이 있다. 그리고 또 따뜻히 먹는 방법이 있어.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먹으면은 좋은데? 열량이 높아서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한테는 안 좋대. 두리안의 맛을 표현하자면은 가격이 비싸. 벤치에 깠을 때 씩 하는 이런 냄새가 코를 조금 찔리긴 해. 하지만 그렇게 엄청 기분 나쁜 냄새는 아니다. 하지만 조금 거부감은 있을 수 있어, 우리 어린 친구들. 그걸 감수하고 먹었을 때는 바나나, 뭐 코코넛, 망고, 파인애플, 이게 뭔가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이렇게 눅눅한데 뭔가 씹었을 때도 뭔가 그런 감흥이 없지만 뭔가 계속 먹었을 때 감칠맛이 있는, 또 사서 먹고 싶은 그런 맛은 아니야. 뭔가 힘을 아주 내고 싶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입이 심심할 때 먹은 걸로는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해. 하지만 난 먹진 않을 거야. 오늘도 이렇게 2탄으로 두리안 먹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봤던 거, 그리고 뭐 이거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추천 댓글로 좀 달아줘. 그러면 내가 먹어가지고
아주 똑같이 또 직설적으로 리뷰 한번 해줄 테니까. 알았지? 그러면 과연 3탄은 뭐가 될까? 알았어. 이제 요리로 찾아올게. I'll be back.